여러분 안녕하세요. 스카이물티입니다. 카니발의 튜닝에는 뭐가 있을까요? 가장 많은 분들이 하는 시공을 모아봤습니다. 먼저 랜드마스터 플러스 루프박스입니다. 사람들이 선택하는 가장 큰 이유는 넉넉한 적재 공간과 하이리무진과 싱크로율이 90% 이상 일치하는 멋진 외관입니다. 전작에 비해 100리터 늘어난 710리터의 대용량을 가지고 있어서 캠핑 장비, 이를테면 텐트나 접이식 의자, 테이블 등등 전부 들어가고요. 아이랑 놀러갈 때는 유모차가 필수죠. 유모차도 거뜬하게 들어가고 골프 치러 가실 때 골프백도 4개까지 실을 수 있습니다. 저희 스카이물티에서 시공 받으시면 그물망과 프리미엄 매트를 받으실 수 있는데요. 프리미엄 매트도 타사의 저렴한 제품이 아닌 자체 제작한 정가 12만원 상당의 고급스럽고 방음효과도 되는 제품입니다. 루프박스의 기스를 보호해주고 적재물들을 그물망으로 잡아서 적재물들의 손상도 막아주게 됩니다. 하이리무진과 똑닮은 것 뿐만이 아니라 도장면 색상과 일치하게 나오기 때문에 순정 상태로 나온 것처럼 훌륭합니다. 또 다른 큰 장점은 별도의 키가 필요 없다는 건데요. 타사 루프박스는 키를 하나 더 들고 다녀야 하는 반면에 이 랜드마스터 플러스 루프박스는 전자식 버튼 방식으로 차 문을 잠그면 잠기고요, 차 문을 열면 락이 해제가 됩니다. 버튼만 누르면 쓱 하고 유압식 피스톨이 부드럽게 루프박스 문을 열고 닫게 도와줍니다. 내부는 고급스러운 버건디 색상을 가지고 있고 남녀 다 편하게 열고 닫을 수 있습니다. 루프박스와 더불어서 최근에 핫한 시공은 차박 레일과 유트 바닥 혹은 프리미엄 장판입니다. 차박 레일은 카니발의 185cm 이상 넉넉하게 공간을 만들어서 말 그대로 카니발에서 차박을 할 때 편하게 잘 수 있게 만들어주는 레일입니다. 7인승, 9인승, 11인승 시공 방법은 다 다르지만 원리는 같은데요. 긴 장레일 4개로 바꿔서 2열은 더 앞으로 갈 수 있게 혹은 2열에서 편하게 쉬고 싶다면 원하는 만큼 레그룸을 만들 수 있게 다양하게 활용할 수 있습니다. 9인승 같은 경우는 2열 옆쪽에 튀어나온 벽이 있어서 뒤로 뺄 수 없기 때문에 2열 옆이동 시공을 해서 옆으로 밀고 뒤로 쭉 밀어서 레그룸을 넉넉하게 확보할 수 있고요. 그럼 차박은 어떻게 하냐? 3야를 탈부착 가능한 레일로 만듭니다. 평상시에는 좌석을 부착할 수 있고 차박하러 갈 때는 3열 탈부착 레일을 활용해서 3야를 분리하게 됩니다. 그리고 2열을 앞으로 쭉 밀어주면 와우, 이렇게 185cm 이상 넓은 공간이 확보가 되고요. 바닥을 전부 탈거하고 진행되는 작업이기 때문에 프리미엄 장판 혹은 요트 바닥을 취향에 따라 함께 시공하시게 됩니다. 단순히 멋진 인테리어만 연출하는 게 아니고 순정 부직포 바닥과는 다르게 방염, 방수 기능이 훌륭해서 아이들이 흘린 음료나 과자도 쓱싹 닦이게 됩니다. 순정 부직포는 막 다 달라붙잖아요. 그리고 본드로 시공하는 게 아니고 맞춤식으로 나와서 조립하는 것처럼 딱 들어맞기 때문에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기존의 프리미엄 바닥 장판이 질리시는 분들은 이렇게 요트 바닥으로 시공하셔도 완전히 새로운 느낌을 낼 수 있습니다. 평탄화가 필요한 4세대 같은 경우는 평탄화가 전부 같이 진행이 됩니다. 카니발의 튜닝은 끝이 없죠. 사이드 스텝도 스테디셀러 탑3 안에 드는데요. 일반 사이드 스텝부터 전동 사이드 스텝까지 원하는 취향에 따라 시공을 받을 수 있습니다. 사이드 스텝은 높은 SUV 차체에 계단을 하나 놓아주는 겁니다. 남녀노소 차량에 올라갈 때 부담을 훨씬 줄일 수 있습니다. 아이들에게는 차가 너무 높으니까요. 거기에 천장 모니터, 보조 모니터를 시공하면 편하게 2열에 누워서 넷플릭스를 하나 뚝딱 볼 수도 있고 유튜브도 볼 수 있죠. 차박을 할 때 사실상 필수인 전기 시공도 전부 가능한데요. 노지에서 차박을 할 때 물도 끓이고 핸드폰도 충전하고 그런 올인원 배터리가 있으면 좋겠죠. 이렇게 모니터 패널을 같이 시공하게 되면 싱킹 시트 자리를 수납함으로 바꿔서 배터리, 인버터, 주행 충전기 등등 전부 안에 넣어놓고 이렇게 깔끔하게 매립되어 있는 모니터 패널을 통해서 현재 배터리 상태, 220V 콘센트, USB 포트, 시거잭 포트 등등 여기서 전부 사용할 수 있습니다. 여름에는 무시동 에어컨, 겨울에는 무시동 히터, 나에게 맞는 다양한 옵션들이 있습니다. 그 외에도 차량의 외관을 더 드레스업 해주는 하체 보강 킷도 있고요. 피시테일을 줄여주는 프레임 인서트, 스트랩바 등등 카니발 차주님들이 혹할 만한 튜닝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 모든 건 다 스카이물티에서 시공받으실 수 있고 저희는 총판을 담당하고 있기 때문에 예약을 해주시면 당일 시공도 가능합니다. 심지어 거제도에서 올라오시는 분도 계셨어요. 시공을 한 번에 다 맡겨놓고 근처에 이마트나 스타벅스, CGV가 다 있어서 가족들과 놀다가 저녁에 받아가셨습니다. 25년의 경력답게 여러분의 돈과 시간이 아깝지 않게 시공과 AS 다 철저하게 진행이 되니까요. 실패하고 싶지 않다면 저희 스카이물티로 유선 전화 주시면 친절하게 상담드리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